아침에는 이 홍수가 무엇이냐? 그렇죠. 뭐 비를 꽉 내리게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 불탄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즉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28장까지는 이 사단에 대한 얘기예요.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 얘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태운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네 가운데, 이제 사단 가운데에서 불을 내요. 자, 상구가 사단이라면,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다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 속에서? 상구 속에서 불이 나와 상구를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뭐예요?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모든 존재, 피조물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결국 그 자체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체를 태우고 이제 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 가운데서 불이 나온다. 사실 이런 얘기는 사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지식적인 얘기고 그냥 과학적 얘기가 돼가지고 좀 별로 감동은 없어.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이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컵이에요. 그렇죠? 커피잔. 컵인데, 이건 컵을 그냥 예를 든 것밖에 없어요. 그게 플라스틱이든, 그게 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그 기본 요소가 뭐라? 원자라는 겁니다. 원자. 그래서 원자는 여러분 화학 공부를 해보면 원자는 지금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백 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주기율표 이런 거 배운 거 있죠. 생각나는데 다 잊어버린 거. 그런데 그게 원자의 가지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자도 있고, 그렇게 산소도 원자고, 수소도 원자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은 산소하고 수소하고 합한 거다. 뭐, 이제 이게 이제 화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뭐, 나무라든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뭐, 이 잎사귀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자. 근데 그 원자의 종류가 한 백, 뭐, 열 몇 가지인가. 저도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각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하면 뭐가 돼요?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면 뭐가 돼? 분자가 돼, 분자. 그래서 물원자라고 부르지 않고 물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분자는
물 분자는 화학 기호로 쓰면 뭐예요? H는 뭐예요? 수소 원자야. 그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다. 그래서 이거는 물 분자다. 그러니까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분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위 물질이라는 건 다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또 그게 다 분자들이에요. 아미노산, 뭐 이런 게 다 분자들이고, 그것의 기본 물질은 다 원자들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은,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이제 원자 핵이 있죠. 핵 안에 또 뭐 이런 입자가 또 들어있는데, 그거는 일단 잊어버리시고, 여기 이제 원자 핵이 하나 있고, 그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어. 전자가.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을, 자, 이건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자가 여러 개가 막 돌고 있으니까, 뭐처럼 보여? 안개처럼, 구름처럼 보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개, 그러니까 어떤 원자냐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팍 돌고 있고. 그럼 원자 핵은 어떻게 되어 있냐? 원자 핵. 원자 핵을 확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 오, 원자 핵 안에 이런 입자들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는데, 자, 이런 노란색 입자를 뭐예요? 중성자라고 합니다. 중성자라는 것은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그 다음에 이 입자는 양성자. 그럼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전자는 음성전하를 띠고 있어.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을 여기서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양전기를 띠고 있는 이 양성자 주위를 막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는 서로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 서로 땡기는 힘이야.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여기 이제 땡기는데, 이제 이 양성자가 이 전자를 땡기는데, 이 전자는 또 뭐요? 빠른 속도로 어떻게? 빛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일정한 거리를 뭐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구심력, 중심으로 원자 핵을 땡기는 힘이 있는데, 이게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힘? 원심력.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의 균형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어. 에너지가 작용.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제일 놀라운 것은,
이게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양전기를 띠고 있는 이 양성자들이 거의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접촉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접촉할 수, 이렇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왜? 예, 양전기를 띈 입자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싹 하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막 밀어내는 힘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원자 핵 속에 이 많은 양성자들이 이렇게 함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저거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있을까? 그럼 이게 가까이 있으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려면 뭐가 작용하고 있어야 돼? 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 무슨 에너지? 예, 이걸 이게 이제 양성자들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렇게 유지되게 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다 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도 다 물질이고 우리도 다 보면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이런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핵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기에 여기 이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도 보면 뭐예요? 이 안에 양성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 누구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양성자가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나라는 존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부터가 뭐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것도 모르고 뭐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힘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내가 뭘 존재한 천만에. 그러니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내가 죽인다고 천만에 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는 힘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홍수 또는 홍해가 갈라졌다가 우리가 다시 합치는 얘기,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합치는 얘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을 나누는 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막 대한, 그래서 이런 원자 핵 속에 있는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원자력이라고 그래요. 원자력.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다 여기 있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거두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왜 폭발해 버리는 폭발? 그러니까 그 거창한 막대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팍 나갈 때 생기는 것을 불이라 그래, 불.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도 뭐예요? 시카면 뭐예요? 그 불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로 나오면 그런 상태를 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면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폭발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던 힘을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이 되면 그 불은 하늘에서 와서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뭐예요? 여기에 이 원자 핵 속에 그 힘 있잖아요. 폭발시키는 힘. 그렇죠? 그걸 폭발하지 못하도록 이루고 있는데 나는 실수. 나는 그러면 폭발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자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이나 자 아빠가 선글라스를 물에 빠뜨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빠가 그래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빠뜨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는 거나 그래서 아빠가 빠뜨렸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가 빠뜨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사랑이고 저렇게 얘기해도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태워 뭐예요? 죽인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치고 제일 이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참 황당한 거는 뭐냐면 이제 창세기를 이럭저럭 읽고 출애굽기로 탁 들어가면 이 이상한 게 튀어나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 놓고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애굽 이집트 왕 바로는 안 할 거다. 그렇게 못하게 할 거다. 그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서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 그래놓고 또 왜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강하게 만들어 절대로 못 나가 이 자식들아
그 말 돼요, 안 돼요? 그 말 안 되는 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였다는 말 말도 안 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데리고 나가라 그래 놓고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할 내가 했다. 이건 정반대 아니야. 그런 것이 다 무슨 표현이다? 감성적인, 이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감성적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설적인 표현 또는 감성적인 표현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뭐요? 확 불태워 죽이는구나. 소돔 고모라도 뭐예요? 확 불태워서 다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에스겔서 20장 18절에 나오는 그 불이 네 가운데서 나와서 그렇죠. 너를 살아버리겠다 하는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역대상 잘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개수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구 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전쟁할 때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한번 세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몇 명이 너희 군대 전투력 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군인들의 숫자를 세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럴까? 전쟁도 이방 나라와의 전쟁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전쟁을 치지. 너희들의 군대 수가 몇 명이 되느냐? 그런데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군대 수를 센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추측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아주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헷가닥했어요. 해가지고 누구의 꼬임에 빠진 거야? 사단의 꼬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이 그렇게 했다. 자, 사단이 이거를 조금 다른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개수하겠다. 분명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개수하게 한
존재는 누구라고?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자, 사단인데, 이제 같은 성경에서,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여서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 수를 뭐요? 계속 같은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대상 21장에서는 누가 한 거라 그랬고 사단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이런 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경 각곳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다윗이 벌을 받아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세봐라. 그래서 다윗이 샜는데 이 새끼야 왜 샜냐. 이래서 벌 준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본래 다윗이 그 군대 수를 계수한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의 유혹을 받아 샜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샜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뭐요? 자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한 책임을 자기가 지기 위하여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참 이게 감동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런 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에서 이상하네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 또는 감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죠, 이제. 이제 이거가 해결이 되면 참 성경 보는 게 이제 편해지고, 이 혼란이 확 줄어들어버려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남은 시간, 제가 하길 좋아하는 얘기.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네,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멀리 뭐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는 않아요. 멀리 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목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른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왔어.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뭐예요?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멀리 서서 한번 뭐예요? 뭐 밑제야 뭐예요? 본전이야. 뭐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자. 뭐 밑자 본전 아니야? 혹시 모르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멀리 서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뭐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하시면 그 레위기 14장이란 데 보면
가끔 가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 이 문둥병자들은 문둥병 걸리면 완전히 격리시켜 버립니다. 보통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문둥병자들끼리 격리시켜 가지고 사회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다? 하나님이 이 사람 벌 줘서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만약 문둥병이 나으면 반드시 그 당시에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뭐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진짜로 나았느냐? 그 진짜로 나았으면 그런데 그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뉴스타트의 관념대로 하면 의사와 제사장은 분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목사인데 그 목사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 목사와 의사의 직종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분리시켜 놓으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났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별로 어색할 거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왜? 말씀으로 병을 고치니까. 말씀으로 병 고치면 그게 목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니까 그게 의사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이 의사와 목사는 분리시켜야 되는 직종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직종이 분리되어야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낳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낳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뭐예요? 낳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왜? 확인서를 받아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낳았음을 확인함. 그러고 사인을 해줘야만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0명 모두에게 뭐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봐라. 그러면 10명 모두가 뭐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10명 모두가 제사장한테로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제사장한테 가보라 그 말은 낫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보니까 아예 문둥병 다 나버린 거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것은 사실은 이런 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뭐예요? 구원을 줬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명을 확단하게 해줬어요. 자 여기에 뭐 조사 좀 해보고 낫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했는지
네 성질이 그 더러운 성질이 다 아주 부드러워졌는지 내가 다 검토해보고 낫게 하든지 안 낫게 하든지 결정하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어떻게 여겼기 때문이야?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아무 대가 없이 또는 아무런 뭐요 조건 없이 문둥병을 낫게 해줬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도 바로 그런 거야. 조건이 없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저께 그저께 배운 어저께인가요? 에베소서 1장 사절 보면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흠이 있나 없나 보자. 그래서 너는 흠이 없구나. 그러면 너는 구원. 이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뭐예요? 흠이 있어도 뭐예요? 구원하셔가지고 흠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얼마나 놀라운 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뭐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뭐요? 운명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뭐예요? 착하고 흠이 없구나. 그래서 착하고 흠이 없구나. 그래서 너는 뭐예요? 구원. 이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야, 우리 강산이 성령이 그냥 이런 거다며. 그러니까 착하고 흠이 없구나 그러면 구원. 이거는 무슨적 구원이요? 이거는 조건적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미 창세 전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되게 해놨다. 그 이유는 뭐라? 너희를 흠이 없고 착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게 뭐냐고 하면 자 어릴 때 조폭이 아들을 납치해 가서 조폭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조폭 사회에서 컸으니 조폭처럼 돼 가는 거야. 입만 열면 뭐요? 뭐 여기 나고 막 그럼 어릴 때 뭐 한 5살 때 납치가 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4살이 됐는데 완전히 꼬마 조폭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조폭들에게 납치가 돼 갔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고 근데 조폭들이 돈을 요구하는 거였지. 그럼 이 아버지가
그 조폭에 납치돼 간 아들. 네가 조폭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착해지면 내가 조사를 잘 해보고 내 아들로 다시 돌아오게 할 만하다고 싶으면 내가 몸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 아들로 되게 하겠다. 그거는 조건적 아버지야.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 야, 자식, 네가 조폭에 납치가 돼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어쨌든 뭐요? 그건 이제 조폭에서 10억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뭐요? 무조건 10억 지불하고 자기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이 아이를 착하고 흠 없이 교육을 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 전부터 이미 창세 전에 우리들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다 이 말. 참, 아세요?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거꾸로야. 거꾸로야.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착한 사람으로, 흠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단 뭐요? 조건 없이 낫게 해줘버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진짜 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될까?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구원을 탁 해줘서 문둥병을 탁 낫게 해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해져 버렸어.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와, 한 명이 돌아와서 아홉 명은 어떻게 할까? 대박. 그리고 어디로 간지 가버렸어. 대박. 한 명은 뭐예요?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렇게 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자,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면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지 않는다. 사마리아인은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지 우리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뭐요? 하나님도 안 한다. 이렇게 이 환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아마 그 문둥병 환자 10명 중에 아마 이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었던 모양이죠. 나머진 다 뭐요? 유대인 환자였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환자는
그 열 명이 같이 서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예수께 외쳤지만은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해도 이 유대인 아홉 명의 유대인 환자들만 낫게 해 주시고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국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놔버려서 그러니까 누가 더 고마워요? 사마리아인이 훨씬 더 고맙죠. 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막 개 취급하고 이러는데 저 예수라는 분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환자는 달려와서 감사하다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도 낫거든. 그러니까 약간 김샜어. 자기들이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 이게 뭐 사마리아인도 나버렸어.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더 은혜를 뭐요 많이 받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 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 해줬는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만이 뭐요? 성령의 감동을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까지도 이렇게 낫게 해주신. 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이 다 낫고 나서 아마 하나님은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제일 기쁘게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를 조사해서 확실하게 착해졌고 성질의 흠이 이제 하나도 없어졌다면 그때 가서 구원하겠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거는 감동적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감동이 없냐, 기쁨이 왜 이렇게 없냐.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그 이상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왜 감동이 있을 리가 없죠.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얼마나 착한데 구원받을 만큼 착해졌지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천국에 가면 다 뭐 잡는 사람들만 와 있겠어? 폼 잡는. 아, 나는 참, 야, 죄를 말이야, 다 기억해내가지고, 낱낱이 회개하는 거 참 힘들었지만, 다행히 나는 한 개도 안 빼놓고 회개했어. 그리고 참 내 성질에 더러운 구석이 많았는데, 야, 그거,
흠 없애기 정말 힘들더라. 나는 과연 이 하늘나라에 올만한 뭐요? 자격이 있어서 왔지. 그리고 그 하늘나라 가면 전부 잘난 놈들만 와 있을 거요. 참. 그러니까 거기는 감사에 넘치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감사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탁 받고 나서 뭐라 그랬어? 아, 나는 가망 없는 존재야.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인 줄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거를 성령을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자 그러면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왔다. 이 얘기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정말 우리들의 구원은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10명에게 왕창 조건 없이 선물로 뭐요? 탁 줄 때 그것을 아, 감사하구나 이렇게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들이 변화가 되고 그렇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단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 이 조건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고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유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나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